자, 1등급 한우예요. 많이들 드세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지 뭐하러 나까지 불러. 민호 아빠가 신세 졌다고 아주머니 부르랬어요. 고마워요, 민호 아빠. 네. 자, 많이 먹어, 민호야. 네. 에휴, 자식 이거. 자,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어? 뭐, 당신도 그 가짜는 기간제 교사 때려쳐. 집도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응? 뭐 그 40평 정도면 얼마나 갈래나? 아들, 너 뭐 배우고 싶어? 다 배워. 아빠가 팍팍 밀어줄게. 응? 아, 안 먹고 뭐 하고 있어? 자. 아, 천천히 먹어. 고기 많어. 아유, 누가 보면 고기 안 먹인 줄 알겠네. 맛있어? 맞지? 민호 동생 가진 거. 글쎄요. 임신이 안 돼 포기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임신이 된다잖아. 내가 보기엔 입덕 같아. 당신 임신했어? 아, 그게... 내 자식이 생긴단 말이지. 진짜 내 자식이... 민호 있잖아요. 아, 민호고. 야. 야, 좋은 일이야. 꼬마리 터진다. 나는 기왕이면 딸이었으면 좋겠어. 미안해, 아가야. 네가 와준 걸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니?